부모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. 안 오시면 투신하겠다고 2시간 전부터 소동 중이라고 했다. 그게 걔랑 뭔 상관이고. 가서 그 검사 바지깔이라도 잡으라 이 말이가? 후보님, 그게 그때 후보님께서 병문안 가신 기사도 많이 노출됐고 선거 캠페인 영상에도 그 여검사 나오지 않습니까?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터지는 날엔 후보님까지 연관돼서 괜한 역풍 맞을까 우려됩니다. 갈 땐 가더라도 뭔 일인지는 알고 가야 안 되겠네. 덥석 갔다가 똥물이라도 맞으면 우짤 텐데. 그래도 가시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.